키의 제 몸무게가 거의 90kg에 다다랐어요. 그때는 정말 진짜 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찌지? 이런 생각에 몇년 전만 해도 아닌 게 아니라 우울감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라 했던 바지인데요. 지금 이 사이즈로 다 줄여다 놨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허리가 이 정도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지금 이 상태예요. 다양한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식사량도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없다. 특별히 먹는 거 없고 물한 컵에 수제 요구르트 하나 먹는 게 전부고, 직장에서 밥 먹는 게 전부예요, 제가. 저녁은 안 먹거든요. 근데 너무 살이 찌니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고 있는 김연자 씨와 수많은 다이어트에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박일선 씨.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아봤다. 먼저 김연자 씨의 경우 평균 혈당을 표시하는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인 6%를 벗어난 7.6%로 당뇨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두 사람의 공통된 문제는 체성분 분포였다. 모두 체지방은 많고 그에 비해 근육량은 적었다. 다리 쪽에 빨간색이 매우 부실하고 바깥쪽에 노란색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이고 지방의 퍼센테이지가 역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근 감소는 아니지만 지금 최근에 근육이 많이 좀 줄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근육의 감소는 당뇨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분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근육은 당의 3분의 1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근육에서 대부분의 당이 저장되고 또 소모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육이 감소하면 그만큼 흡수되지 못한 당이 몸 안에 쌓이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근 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의 위험이 약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육량을 키워놓는다는 것은 당을 이렇게 소비시켜주고 당을 보관해주는 보관 창고, 우리로 말하면 은행에 크게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한다는 게당 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도 얼마 안 되고, 뭔가 최대한 줄였고요. 식사량이 점점 제가 어른 숟갈로 한 3숟갈, 5숟갈밖에 안 먹어요. 근데 왜 자꾸 찌른지. 무조건 적게 드신다고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더 드셔서 근력을 키워야만 나중에 더 진정한 의미의 체중 감소가 오는 거고, 대부분의 본인은 운동을 하신대지만 운동의 강도나 운동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인께서 대부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도를 좀 올리셔야 되고, 그러한 시간도 좀 적절히 투자를 하셔야만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저희가 좀 추천드릴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 감소증이면서 비만인 사람의 경우 대사 질환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